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영훈이 돌아왔습니다. 자, 베스트 5. 성인용 핸드건, 에어소프트건. 네, 성인용 에어소프트건 중에 베스트 5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선택을 해서 넣어드립니다. 일단 이 자리에 없는 6위를 먼저 선정을 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없기 때문에 못 보여드리는 겁니다. 6위는 아카데미 데저트 이글이에요. 아카데미 데저트 이글 20세용 은장과 근장 두 가지가 존재하죠. 그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3위에서 5위 정도 사이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일단 6위로 뽑았습니다. 제가 돈이 조금 비싼 편이어서 저도 지금 14세용을 갖고 있는 관계로 따로 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금속 부품이 좀 들어가 가지고 제가 좀 씁쓸거리죠. 이게 버릇입니다. 네. 아무튼 네. 그것이 좀 좋다고 얘기해야 되나? 각인도 완벽하고 금속 부품도 들어있고 무게감도 이제 금속 부품이 들어간 건 조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파워는 조금 모자란 편이지만 20세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 더 14세형보다는 조금 더 세다고 치면 무척 쓸만한 총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베스트 6. 네, 6는 데저트 이글이었고요. 자, 이것은 큐브 제가 요즘 좋아하고 있는데 큐브 가방으로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이게 건 케이스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국내는 아직 입고가 안 됐습니다. 해외 구매로 샀는데 아무튼 국내에서 구할 수 있게 되면 이거 만 원 정도면 사거든요. 그래서 스티로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안에다가 깎아 집어넣으면 굉장히 좋은 건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두 자루 정도 딱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일단 자 5위 시작했습니다. 5위 20세용 5위 짠. 이걸 1위에다 넣고 싶었지만은 성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맨 마지막에 집어넣었습니다. 5위는 바로 건스톰 베레타의 20세용이죠. 20세용으로 나온 베레타 M92F 아크로 모형입니다. 이렇게 건 케이스가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헤비웨이트 버전이죠. 헤비웨이트 일단 기본 짤짜릿한 창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전용 스탠드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의 뭐 풀 버전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예. 이렇게 스탠드도 예쁘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총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네. 총도 이렇게 케이스에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보시면 칼라파트도 예쁘게 여기 붙어있고 헤비웨이트 버전이어서 무게감은 진짜 마루이 가스건에 비슷할 정도로 이게 아마 0.67kg에서 6kg 사이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1kg 아마 실총은 1.2kg인가 9000g 맞나? 하여튼 0.9kg인가 0.12kg인가 실총이 아마 그런데 하여튼 그에 맞먹을 정도의 무게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약간 슬라이드 후퇴 거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데 반해서 이게 헤비웨이트로 뭐 재질이 바뀌었죠. 슬라이드 후퇴 거리 한번 보세요. 아 그리고 슬라이드 스톱이 되죠. 얘는 예. 건스톰 그러니까 이제 구 모나카 제품의 모니카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계속 헷갈립니다 저는. 이리 외우는 게 잘 안 돼서. 아무튼 이렇게 슬라이드 스톱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예전 모니카 제품에서 금속이었던 부품들이 다시 금속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자체는 헤비웨이트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외에 헤비웨이트로 하고 나서 외부 처리도 돼서 질감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각인 부분에 네모나게 이렇게 약간 표가 좀 나는데 반해서 조금 그건 아쉽지만 그리고 더블 액션, 싱글 액션 전부 다 지원하고요. 아주 훌륭하죠. 뭐 움직이는 거나 네. 그리고 각인도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아주 좋은 총이죠. 아쉽지만 이게 헤비웨이트로 바뀌면서 이게 슬라이드가 좀 무거워져서 이거 14세용을 좀 가지고 놀 때 그렇게 편하게 가지고 노는 것 그리고 해머도 금속으로 바뀌면서 무거워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막 가지고 놀기엔 약간 무리가 있다. 그래서 장식용 비슷한데 이쪽 최대 단점은 지금까지 설명과 달리 가격이 아마 이게 35,000원 정도에서 8,000원 사이일 겁니다. 아마 아무튼 가격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적당한 편이고요. 물론 뭐 가스건 싸구려 가스건은 한 10만원 하면 사지만 그런 거에 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괜찮습니다. 일단 모든 게 괜찮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스나 배터리 같은 연료가 필요 없이 그냥 단발식으로 한 발씩 이렇게 쏠 수 있는 권총 중에 가장 고급진 네, 그런 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배경은 조금 네. 아무튼 건스톤 베레타는 아크로 모형 베레타죠. 건스톤이 아니고 아크로 모형 베레타는 훌륭하고요. 뭐 해머 재현은 뭐 재현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뭐가 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안 움직인다는 점과 성능 떨어진다는 거 이겁니다. 성능은 파워는 분명히 14세형보다는 세긴 세요. 조금 센데 뭐 사거리도 마음에 드는데 우탄이 너무 심해요. 완전 쓰레기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아크로 모형 베레타가 뭐 모든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는 뭐 성능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가끔씩 쏘는데 이제 그때마다 실망감이 너무 심해서 이걸 1등 1위에 넣고 싶은 심정은 굴뚝 같지만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별로라는 거. 14세용을 사서 마음대로 갖고 놓으세요. 그것도 파워가 적당히 약해서 우탄이 좀 덜합니다 걔는. 그래서 아크로 모형은 성능 빼면 정말 최고 좋은 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뽑기가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우탄이 심하다고 하십니다. 왜 이런 실패작을 만드는지. 이게 또 내부 배럴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원래는 되어 있는데 이거 헤비웨이트 재질이 되면서 안에 이너 배럴도 그 헤비웨이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성능이 더 안 좋습니다. 자, 꺼내놓을까요? 자, 그 다음 총은 20세형으로 발매하는 총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저도 그렇게 20세형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자, 그 다음 총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총 두구두구두구두 4위. 네, 제 개인적인 겁니다. 네, 2000년 중후반때 2007년 6년 그때쯤에 설계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탄창이 약간 두꺼워지고 맞나요? 얇아졌나? 두꺼워졌나? 탄창이 약간 좀 변형이 되고 버전업이 돼서 슬라이드 스톱 버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토이스타 콜트 191A1. 네. 자, 오렌지 팁이 붙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뭐죠? 하여튼 예, 아웃바렐 전체를 흰색으로 도색을 해서 컬러 파트 처리를 했고요. 네, 이렇게 예쁘게 종이 예쁩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개인적으로 콜트를 너무 좋아해서 콜트 가스건을 꼭 갖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안 오네요 저한테. 짤짤이 탄창 적용되어 있고 슬라이드 스톱이 잘 되고 싱글 액션까지 제공되어 있고 부분 메탈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부 플라스틱인데 뭐 각인하고 질감은 굉장히 우수하죠. 여기 이색 이거는 제가 은색으로 색칠한 거고요. 하여튼 슬라이드 스톱이 되면서 저것도 됩니다. 탄피 배출구도 오픈되죠. 베르타도 물론 됐지만 그리고 안전장치도 되고 다만 이쪽 뒷부분이 좀 약해서 제가 이거 베르타가 아니죠. 콜트 이거 말고 시리즈 컴백 커맨더? 예, 그 녀석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뒷부분이 약간 좀 불안합니다. 추가 영상 그쪽으로 찾아보시면 아마 정보가 좀 될 거고요. 이것도 풀메탈로 컨버전 할 수 있게 풀메탈 킷이 나오고요. 풀메탈 하면 굉장히 좋아지는데 단점은 이제 피스톤 자체가 좀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모자란 면이 있습니다. 되게 잘 만든 총인데 외관은 정말 막 의학 소리 나올 정도로 마루이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조금 약간 뻥을 약간 못해서 거의 마루이 생각해도 될 정도로 훌륭하고 외관은 성능은 이제 20세형인데 조금 상탄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호법을 약간 조절해야 되는 이것도 조금 명중률은 좀 모자란 편이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외관 거의 장식용에 가까운 좀 전에 베르타도 그렇지만 거의 장식용에 가까운 총입니다. 이 녀석 마저도 그렇죠. 조금 아쉬운 총인데 하여튼 이 외관이나 이런 거 그리고 초창기에 나올 때 주목받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에어코킹 핸드건 중에 콜트 이만큼 재현된 총이 아마 없지 싶어요. 마루이 것을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그보다는 외관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얘가 슬라이드 속도 되고 아무튼 토이스타 굉장히 잘 만들었지만 아쉽게도 좀 막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4위에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콜트를 너무 좋아해서 예, 이 착 감기는 이 그립감과
이 좀 구시대적인 약간 값진 듯한 이런 옛날 느낌, 예, 옛날 4590의 그 그런 느낌, 그리고 4590 그 구멍,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3위는 어떤 걸 할까요? 역시 같은 회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짜짜짜, 네, 왔네요. 네. 토그래프, 토그래프입니다. 토그래프, 토이스타 토그래프고요. 짠, 이거는 흑철색인데 블랙 색상도 있거든요. 네, 일단 그렇고요. 토그래프, 토그래프. 자, 봅시다. 왠지 공산군이 된 듯한 이런 붉은 별 이런 걸 보면 부분 메탈 잘 돼 있고요. 이 부분이 메탈이었으면 좋겠는데 메탈이 아니고 플라스틱인 점이 약간 단점이라 단점이랄까. 슬라이드 후퇴거리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이 총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렌지 팁이 붙어 있었는데 저도 이 흰색으로 컬러 파트 처리를 했고요. 총구 쪽에 희게 잘 보이니까 이거는 뭐 법적으로나 아니면 저기 실제 봐도 이거는 딱 총구를 보면 이제 장난감이구나 하시겠죠. 이 부분도 은색으로 제가 칠했고요. 탄피 배출구가 어느 정도 재현이 되어 있고 실총 분해 방식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실총도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잘 박혀 있고 뭐 짤짤이 탄창에 뭐 각인이나 뭐 이 총은 원래 실총도 각인이 거의 없고 양산형으로 콜트를 카페에서 전쟁 러시아 예. 네, 소련에서 전쟁 초기에 예. 급하게 만들어 콜트를 카피해서 안전장치마저도 없애서 대량 생산했던 총으로 유명하죠. 그만큼 오버할이나 이런 것도 뭐 문제가 심했지만 그만큼 활용도도 높아서 실총에서는 굉장히 쓸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네, 이 총. 아, 그리고 아 이게 지금 제 거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런데 하프콕이 이게 되거든요. 아, 이게 같이 팍 풀려버렸는데 장전한 상태에서 하프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걸 재현하기 위해서 이쪽 좀 내부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요. 안쪽을 보시면 약간 이해가 좀 안 될 정도로 아무튼 싱글 액션 잘 되어 있고 해머랑 이런 부분이 금속으로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약간 금속 부분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 총도 풀메탈로 컨버전 가능하게 모든 부품이 각 파트별로 메탈 부품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정판으로 이 은색 도금이 된 맥기 버전도 초창기에 한정으로 생산을 했었죠. 한정판이라기보다는 초창기에 한정으로 나왔었죠. 네, 생산되다가 단종이 됐지만 은장 토그래프는 뭐 야쿠자들이 러시아에서 사들여가지고 사용한다는 걸 우리나라에서도 그 총을 경찰이 압수했다는 뉴스도 뜨고 그랬었죠. 아무튼 야쿠자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구소련의 네, 토그래프 아주 뭐 고전적으로 생겼죠. 잡아보면 이상한 그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쭉 뻗은 이런 좀 무식한 만들기 쉽게 만든 총이죠. 한마디로 생산하기 쉽게 만든 총. 콜트를 대충 따라 만든 총인데 그래도 뭐 활용도는 좋습니다. 아마 북한군 뭐 중자 소자들 뭐 장교들이 아마 아직도 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6.25 때도 아마 이 총의 활약이 있었겠죠. 2차 대전 직후니까 물론 뭐 우리나라 비극의 역사인데 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좀 공부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다른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일단 토그래프였고요. 아 이 녀석을 제가 이거 뽑은 이유가 그냥 모양이나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절대로 재현도나 이런 것들 문제가 아니고 이거 솔직히 보고 마음에 들어 할 정도의 모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는 매니아들이 좀 좋아했고 이제 서방 쪽이 아니고 저기 뭐냐 저기 공산권에 있는 총들을 좀 갖고 싶어하는 매니아들이 이걸 갖고 싶어 해서 허접한 총밖에 없었는데 이 총의 실사이즈 버전도 없었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청원도 막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토이스타 사이트에다가 이 매니아들이 아무튼 이건 결국은 발매가 됐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총이 중요한 것은 토이스타 핸드건 중에 피스톤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큰 만큼 파워도 나오는데 이게 또 바렐이 또 괜찮았나 봐요. 아무튼 이게 제가 봤을 때 성능이 노멀 상태로도 가장 우수한 총 중에 하나예요. 성능이 그래서 굉장히 추천하는 총이기도 합니다. 성능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외관뿐만 아니라 물론 토이스타 총이 내구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게임용으로나 활용하기엔 조금 부담스럽죠. 아카데미 14세용이나 아카데미 총을 사가지고 약간 파워를 약간 올린 다음에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20세용은 뭐 파워 올릴 필요는 없겠죠. 네. 뭐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훌륭한 총이고요. 네. 제가
좀 좋아했습니다. 초창기에 많이 가지고 놀았죠. 내구성 때문에 겁나서 그렇게 막 쓰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고장 안 나고 있는 거 보면 뭐 쓸모는 있네요. 콜트는 조금 고장이 났어요. 저게. 자, 그 다음 넘버 2는 무엇일까요? 아, 아카데미를 불러봐야 되겠네요. 아카데미 M8000입니다. 아카데미 M8000이고요. 베르타 쿠거죠. 네, 베르타 쿠거고 각인이 없는 무각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12,000원이네요. 인터넷 가격으로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굉장히 쌉니다. 이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물 빠진 아카데미 로고는 요즘 14세, 올해부터 14세에도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20세용만 물 빠진 아카데미 로고를 썼고 그리고 박스가 무광택에 좀 색깔이 어두침침한 이런 게 20세용 그러니까 성인용 총으로 나왔던 거죠. 자, 보시면 이건 제가 은색으로 돼 있던 부품들을 은색이었는데 제가 칠을 해봤어요. 제가 이걸 그냥 생으로 라카 스프레이로 뿌려가지고 이거는 서페이스를 칠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칠하는 바람에 이렇게 까지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하여튼 지금 약간 까만 느낌이 나지만 이런 부분이 은색입니다. 전부 다 은장인 부품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은색으로 도는 것도 나쁘진 않죠. 자, 그리고 이거 짤짤이탄 창이고요. 뭐 탄창도 예쁘게 생겼고 더블 액션이 느낌이 좀 시원시원하게 좋아요. 아무튼 느낌이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가격도 뭐 10,000원 전후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이 하얀 도트는 제가 찍었습니다. 짠. 더블 액션, 싱글 액션이 시원시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 그리고 단점이 이 부분이 너무 뾰족해서 장전할 때 손에 걸린다고 예전에 제가 이거 리뷰한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길 조금 깎아줬어요 제가 칼로. 너무 뾰족해서 장전할 때 잡을 곳이 여기인데 손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 부분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베레타처럼 구형 아카데미 베레타하고 그리고 20세용으로 나온 그 PPKS인가요? 그 녀석만 이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되게 특이합니다. 가스건 이런 걸 재현을 했던데 뭐 에어소프트건 중에는 거의 이 안전장치를 슬라이드에 붙어있는 안전장치를 재현한 거는 없습니다. 훌륭하죠. 이 부분도 뭐 9mm 파라브람탄이라고 적혀있네요. 이 부분 색상을 조금 다르게 해주면 예쁠 것 같은데 아무튼 베레타에서 길이를 좀 짧게 하고 약간 간소화시켜서 예쁘게 만든 총이죠. 20세용답게 이 분해 레버를 이렇게 내리면 슬라이드가 그대로 앞으로 전진하면서 분해 장치를 실제로 써서 이렇게 분해가 가능합니다. 뭐 따로 뭐 손댈 것도 없고 칼라 파트도 푹 튀어나오지 않고 이렇게 그냥 아웃바렐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쿠거가 원래 이 총은 그거니까 내부에도 금속 부품이 많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실총 분해가 된다는 점 굉장히 추천할 만하고 성능도 좋습니다. 아카데미답게 뭐 내구성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단점을 하나 짚어드리자면 역시나 각인이 없다는 거. 여기 자랑스럽게 AB 아카데미 BB건 이건 좀 아닌데 그냥 비슷하게 다른 걸 좀 그려놓은 거예요. 이 그립의 각인만 어떻게 이게 풀각인 버전으로 한 17,000원 이렇게 나와도 구입을 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이 아카데미 구조상 실총 분해가 되는 데저트 이글과 M8000 그리고 베레타라고 안 하고 M9 M90이라고 하죠. 아카데미에서 그 녀석들은 특징이 이 실총 분해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반해서 단점이 피스톤 길이가 짧고 이렇게 후퇴거리가 짧아요. 보시면 후퇴거리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게 좀 단점이고 파워는 이 녀석은 좀 나오는데 데저트 이글만 파워가 좀 안 나오는 편이네요. 피스톤 크기가 워낙에 작아서 M90, M9 그 녀석은 이제 14세용이지만 파워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멀리 날아가더라고요. 그 녀석이 아무튼 네. 추천 드릴 만한 총입니다. 꼭 한번 구입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칼 아웃바렐도 예쁘게 이렇게 튀어나온 아웃바렐 그러니까 칼라 파트가 아니고 실총 크기에 준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 각인 없는 거하고 슬라이드 후퇴거리 이거 말고는 큰 단점이 없어요. 가격도 싸고 무게감도 짤짤이탄 창을 쓴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요. 기회되면 저도 한 개 정도는 더 사놓을 겁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베레타 쿠거 무각인이어서 좀 아쉬울 따름이네요. 자, 그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1등 넘버 1은
가격 대비로 가장 제가 제현도를 최고로 쳤죠. 자, 이겁니다. 바로. 네. 발토 PPK, 아, PPQ네요. PPQ. 헷갈린다, 이름도. 자, 건스톰이 아니고 아크로 모형에서 나온 거고요. 이 가격이 15,000원인가? 네, 15,000원이죠. 정말 푸짐합니다. 다 들어있어요. 짠, 열어보면. 네. 짠, 열어보면. 네, 탄창이 이렇게 더 들어있죠. 탄창이 이것도 있고 헤비웨이트 탄창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튀어나온 걸 보기 싫어서 역시나 아웃바렐에다가 이렇게 처리를 좀 했어요. 보세요, 조금 더럽게 됐는데. 자, 슬라이드 스톱이 이렇게 되고요. 슬라이드 스톱이 여기 짤짤이 탄창을, 아니 둘 다인가요? 탄창을 보시면 예, 예, 이렇게 밀어주는 게 있어서 탄이 없을 때 자동으로 장전했을 때 이렇게 걸리고, 틴트업이라 그러나요? 이게 총구가 위로 들립니다. 실총이 좀 뭐 잽을 좀 맞고 빨리 장전되는데 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총구를 이렇게 내려주고 탄을 올려 넣어줄 때 기울어져서 올라가는 게 장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일이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그리고 이 총도 지금은 노멀 버전인데 슬라이드가 메탈인, 슬라이드가 메탈인 버전이 있고 하브 프레임까지 메탈인 게 아마 있나요? 아마 있을 거로 기억하는데 있는지 모르겠네. PPQ, PPK, PPQ, P99, P99는 완전 풀메탈이 있는데 이 녀석은 있는지 제가 정보를 기억을 못하겠네요. 네. 옛날 리뷰를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분명히. 벌터 PPQ. 이 PPQ는 이제 폴리스 경찰 전용으로 이 아랫부분에, 아랫부분이 아닌가요? 여기 경찰 방패 마크가 있는데 여기에 그쪽 마크가 새겨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LAPD면 LA 뭐 이런 식으로 경찰 마크를 새길 수 있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립이 좀 시원하죠. 네. 독일 제품답게 독특한 디자인과 함께 실용적인 성능, 그리고 우리가 좀 좋아하는 글록에서 있는 트리거 세프티가 이렇게 허전, 좀 걸리네요. 아무튼 트리거 세프티가 이렇게 이렇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스토퍼가 금속으로 되어 있고 반대면이 슬라이드 스토퍼가 몰딩이에요. 원래 양쪽으로 작용되게 되는데 이 총이 탄창 레버, 멈치 레버도 이 좌우로 동시에 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반대편을 재현을 못했네요. 그리고 반대편에 여기 위에 보시면 경고 매뉴얼을 읽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장난감이고 메이드 인 코리아고 우마렉스의 그 라이선스를 받았다 라고 적혀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안전장치가 여기 들어있죠. 아마 파이어링 핀 스트라이크 방식은 아마 안전장치가 이걸로 끝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글록과 같은 그런 거는 여기 이거를 안전장치로 일단 네, 만들어 놨습니다. 실총에는 아마 없는 부분일 거예요. 네, 하여튼 예, 또 넘어가서 이 부분 제가 은색으로 칠하고 여기도 은색으로 칠해줬습니다. 원래 올 블랙에 오렌지 팁이 있어요. 근데 이 총은 앞에 튀어나온 게 하나도 없어서 오렌지 팁이 있는 게 더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뒷부분에, 네. 뒷부분에 빨간 점이 있죠. 이거는 P99에서 넘어오면서 실총 PPQ에는 없는 부분인데 이 이거 인디케이터라 그러나요? 예, 인디케이터. 이 녀석이 PPQ에는 원래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이거는 P99에서 이제 외형하고 각인을 바꿔서 만든 총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실총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도 뭐 이게 있으니까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장전하면 보이고 발사하면 들어가고 간단한 구조인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실총 분해 레버 이 밑에 이게 작용이 되거든요. 작동이 되거든요. 양쪽 다 이렇게 내리고 네, 양쪽 다 내리고 뒷부분에 이거를 떼면 되거든요. 떼고 제가 다른 리뷰, 제가 이거 올려놓은 리뷰를 또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분해 레버를 내린 다음에 뒤에 이 판때기를 떼고 앞으로 이렇게 밀면 이제 실총 분해가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무게감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슬라이드가 메탈인 버전이 있는데 그 녀석은 더 무게감 있겠죠. 뭐 아크로 모형에서 외부 재현하고 성능 모든 거 다 괜찮고요. 그리고 이 총도 우탄이 좀 있어요. 우탄이 좀 있어서 저는 얘를 죽여버리기로 생각을 하고 그 뭐죠 저거 호복고무를 까서 뒤집은 다음에
한쪽 부분을 칼로 썰어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탄이 나는 방향에 반대 부활 안 봐. 근데 그러니까 조금 우탄이 좀 덜해지더라고요. 약간 하여튼 우탄이 얘도 좀 심해가지고 PPQ도 아마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 아크로 모형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베레타 저거만큼은 아니고요. 그래도 우탄이 좀 있습니다. 아쉽게도 조금 쏟아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상황이 몇 번 생겨요. 어 왜 기울어지지 이런 느낌. 네, 잘 나가다가 기울어지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가격 대비 성능 대비 재현도와 이렇게 탄창 두 가지 주는 것 실총분의 재현에다가 그리고 뭐 각인에 이 정도 가격에 15,000원에 20세이면 뭐 아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좋고요. 제가 영손이로 추천하는 게 또 특유의 그립감하고 이 느낌도 좋고 그리고 트리거 세프티까지 재현되어 있고 뭐 레일도 있거니와 뭐 다른 뭐 더 크게 소개할 게 없습니다. 지금 글록 17이 빠졌는데 글록 17은 지금 고장 나가지고 아, 토이스타 글록 17도 순위에 놓고 싶었지만은 제가 그냥 뺐습니다. 그냥 일단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네요. 자 베스트5로 여러분께 인사드렸고 이거 설명이 되게 기네요. 네. 아무튼 예, 업로드하는데 시간 좀 걸릴텐데 재미있게 보시고 또 다른 영상들 제가 올려놓은 것들 뭐 재미삼아 한 번쯤 더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방군이었습니다.